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자 오늘 자동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기아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거듭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자동차 관심 필요하죠. 밸류에이션 저평가 뭐 매번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데 언제 모멘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시세가 붙느냐 여부가 이제 결정될 텐데 기아의 신고가 참 의미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제 뭐 보면은 뭐 러시아에서 현대차 공장을 매각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4분기에 그런 생산법인의 영업의 손실이 좀 반영되어서 좀 배당급에 뭐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뭐 가동 중단된 지 오래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불확실성 요인 재고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2년 후에는 다시 살 수 있는 뭐 바이백 조건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영향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IRA 세액 공제 그 확정이 되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보조금을 받는 기업 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 되면 진짜 그 7,500불 완전히 받는 차종은 한 1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경쟁력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자동차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엔화 약세 종료 기대감. 그러면 국내 차 업체들 경쟁력도 올라가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올 수 있다는 게 벌써 들립니다. 그리고 그 내년 10월에 그 조지아주의 그 메타플랜트 전기차 전용 공장이 내년 10월부터 양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상반기부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이제부터 좀 불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뭐 실적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들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수급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자율주행 드론 사업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반도체 투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소재 부품은 조금 이제 솔브랜 홀딩스의 후속주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HBM3랑 CX3랑 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투자 유효하지만 기술적 위치가 부담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섹터를 꾸준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뭐 건설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드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갤럭시 언팩 관련 뉴스가 나온 다음에 CS2024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CS2024 관련해서는 전장 부품이랑 자율주행, 드론 관련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자율주행과 드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 오토에버,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대장급 종목들도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가 CES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20개 모빌리티에 관여된 신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장산업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UAM 관련 뉴스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의 UAM 법인 슈퍼널이 CS2024를 달구면서 도심항공은 결국 자율주행과 드론이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드론 사업이 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교통부가 19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드론 수출이 144억 원을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 대비 4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에 대해서 마냥 성장주로 보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 실질적인 드론 관련 종목들이 실적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론 관련 사업으로 실적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드론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제약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한미약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약품에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창립 5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한 해 R&D 금액을 투자한 금액이 1,000억 원 넘었던 기업이 이게 2013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또 올해 10년째인 거죠. 굉장히 오늘 올해 중요한데 실적도 역대 실적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된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과 비슷할 정도니까요. 올해도 역대 실적, 내년도 역대 실적에 실적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올해 창립 50주년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비만을 이제 설정했는데 단순히 비만 치료제를 만들 게 그게 아니고 비만 관리입니다. 그래서 예방, 치료, 관리 등 전 주기적으로 이제 그쪽
범위를 넓혀서 이제 관리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에 한국형 비만치료제 국내 임상 3상이 시작된다는 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도 가격은 39만 원, 매수 가격은 여기 한 33만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관점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30만 2천 원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아프 오늘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신성장 동력으로 비만 관리를 설정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네, 제가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릴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너무 유명한 종목이고요. 신규 상점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과 드론 모멘텀을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과 드론에 필요한 부품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OEM 기업 전용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23년 8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탈피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장하면서 자금을 확보해서 유보율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차 500 뉴스가 지나갔습니다. 11월 24일에 주식 매수권 선택권 행사로 신규 상장이 됐고요. 12월 11일 추가 상장 이슈가 소화됐기 때문에 사실 신규 상장 주식 매수권은 언제든지 공시가 나올 수 있지만 굵직굵직한 신규 상장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 차까지 소화가 다 됐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물량은 6개월 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 상장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는 종목이다. 그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LS 머티리얼즈가 밀리는 것은 아쉽지만 그 덕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박스권 하단부에 내려간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블렘텍이랑 KNS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 영향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간 변동성 크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FS 리서치에서도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면 수혜가 예상이 된다. 국내 최초로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증권에서도 내년에 본격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IC칩을 받아서 고객사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에 들어온 다음에 오늘 마이너스 2%가량 음봉 나오지만 외국인 투자가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이나 점심시간에 눌림목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매수가는 원고에 19,000원 말씀드렸는데 18,900원 이하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는 17,800원, 1차 보표가는 21,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